게임은 스로운 러시라이즈 킹덤워라는 게임이고요. 이건 한글로 작성된 리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글화가 안 됐을 줄 알았는데 한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솔직히 말해서 요즘 별모소로 할 만한 게 없네요. 양산형 게임도 많고 별모 자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카이사르님 환영합니다. 로마를 지키고 주변국을 정복하는 것이 당신의 의무입니다. 이게 전에 했던 게임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거의 똑같은데 이미지가? 캐릭터가 다르거든요? 한번 해보자. 다른 게임일 수도 있으니까. 전에 했던 게임은 한국어였기 때문에. 뭐야? 아, 이걸 지키는 거야, 이거를? 아, 다른 애, 3D네, 이거는. 그땐 2D였는데.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죠? 울타리가 3D잖아요? 아, 이게 또 차면 쓸수 있구나. 와, 너무 센거 아니야? 창드날 이렇게 씹어먹어? 아, 역시 두 배속도 있구만. 그렇지. 양어린들은 용맹한 우리 병사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웨이브에 대비해 방어를 업그레이드 하세요. 아, 이거 좀 길게 할것 같네요. 궁병 데미지. 궁병이 있나? 궁병 데미지? 어,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왜 이러냐? 성벽. 조금 튼튼해졌네요. 궁병 생겼네요. 아, 네, 특이하다. 가봐. 두 배속인가 보죠, 그냥 아예? 맞구요. 병사 업그레이드. 근접 병사 업그레이드. 아, 여기 있네. 종류가. 일단 더 해보고. 상성했더라 이제 50% 추가 데미지가 있다. 보통 상성이 있으면은 약간 이제 전투 방식에 따라서 좀 갈리는데 이건 그냥 퍼센트로 갈라버렸네요. 디지몬 게임 마냥. 가라. 잘못 뽑았다가는 촉도 못 쓰겠는데? 전장의 함성. 데미지 3%? 아, 이 데미지인가? 데미지 주기. 장군의 기술. 아, 지원 사격? 지원 사격. 함성. 아, 이런 것도 있군요. 경험치로 이건 올리는 거네요. 사령관. 겸시로 자 갑시다. 갑자기 성벽 왜 이렇게 싸졌냐? 아 이게 투석이 생기는구나. 뭐 올려도 돼 내가? 아둘중 하나 뭐 선택하는 거야? 이걸로 일단 하자. 여기까지 오면은 뽑아버려야겠어. 아왜 이렇게 빨리 와? 오, 6명씩 나오냐? 아, 3명씩 나오냐? 메커니즘 이해할 수가 없는데. 도시를 탭해 보세요. 이게 도시군요, 깃발인데. 침략. 어, 왜 디펜스 게임이 아니었어? 침략을 하래. 아, 기억날 것 같아. 비슷한 게임 있었는데. 가자. 사령관은 칼 차고 하는 게 없어. 아, 얘 한명 노냐? 승리. 더한 자원 업그레이드 하려면 식민지 눌러주세요. 분마 들어오는 돈이 있군요. 자, 체대가 됐네요. 공격을 하고, 이게 전투력이겠죠, 아마? 2번, 3, 5, 11, 13, 15, 이거겠죠? 데미지, 공격을 안 당하나봐, 내가 갖고 있는 식민지가. 또 방어를 하면서 돈을 모읍시다. 2티어를 해방해야 된다.
해방하려면 아마 진행을 해야 될것 같죠? 잠입을 해봐. 성벽 어차피 웨이브 지나면 풀로 되는데 뭐. 아 이거 3%는 너무 약하다 인간적으로. 간에 기별도 안 오겠다 이거. 하나도 안 죽었어. 이런 거 찍을 필요가 있을까? 유닛을 찍으면 그냥 되는 거 아닐까? 어떻게 뭐 언제쯤에 올라가는 거야? 강점 없고 약점 없고 만능형이야. 아, 이 카드 가챠 게임이야? 아, 돈이 이게 시간 지나면 여기 들어오는구나. 신박하네. 그냥 깰거 같은데, 어지간한 만큼은? 강해, 보병. 아, 이제 아슬아슬하다. 강해가 아니다. 아슬아슬했어. 이게 다 쌓여야지 다이아도 또 주나봐요. 일단 병사를 올려야겠지. 병사 올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트리가 있는데 아마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다음 레벨 올리면은 이게 새해가 되면은 올라가지 않을까? 아,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오늘? 아. 가라. 침략 같은 것도 좀 해봐야겠어. 죽여. 안 쏘냐 수서가? 왜 있냐 이거. 지도로 가서 침공 지도. 침략하는데 비용 들어가네?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 좀 더, 난 필요한데. 일단은, 사냥을 좀 하자. 아, 이거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좀 그렇다. 자동인 줄 알았어. 아랫게 자동인데. 그렇지. 야, 아슬아슬해. 유닛 업그레이드. 아,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거 3개까지 찼으니까 그렇겠지. 가자. 맨날 VIP로 사서 했더니 이게 평범하게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적응을 못하는구만. 역시 유료로 사면 안 돼, 게임을. 이런 이유는 유료는 이제 파는 게임만 하는 게 낫겠어. 할라니까 뭐 없나 막 뒤져보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실망하잖아. 아니 이게 여기까지 다? 왜 이렇게 세졌냐? 쭉쭉 가자. 한번 업그레이드하니까 엄청 세졌네. 10웨이브마다 정비된 군대랑 싸우게 된다. 모이면 그렇지. 아, 좀 뭔가 이상한데 여기. 막대기 불안하다. 추가 병사 이거까지 잡고. 어, 뭐야, 5개 생겼네요. 아, 이렇게 들어오는군요. 한번 볼까 어떻게 쓰는 건데. 아, 이렇게 쓰는 거야? 브론즈, 실버 이렇게? 그렇구만. 별로 흥미가 안 가. 일단 해봐. 그런 말 하면 안 돼. 해봐. 어디서 쏘는 거야 얘네는?
야, 이거 빨라서 안 맞는 건좀 그런데? 병사 업글. 아, 병사 갑자기 돈을 막 준다? 아, 티어 생겼다. 농부 민병대였어요. 그리고 그냥 농부. 기병에 강한 원거리의 약함. 창병이라는 거죠, 그냥. 그냥 농부라고 썼어. 아, 너무 얄짤 없네, 진짜. 예, 빨리 다음 거 해보자. 이거는 이제 드디어 병조홍이 들어가면서. 일단은 얘 소환해. 섞어보자 한번. 방패와 창의 조화. 오, 센 거 같은데 더? 밸런스 짜니까? 모르겠어. 차이가 있는 거냐? 아, 이게 약점에 따라 50% 추가가 있다 그랬기 때문에 기병이 나온다면은 내는 게 낫겠다. 방패는 그냥 들고 싸우네. 아, 편한. 방패 갖고도 안 들고 있으면 약간 좀 불안한 거 있거든요. 기병 나온다 여기서. 이 잡으러 가. 그래도 다 방패하면 좀 그러니까. 잘 잡죠, 창병이? 레벨업. 괜찮은데? 오늘 조금만 이거 하죠. 지금 스팀 게임만 너무 해서 모바일 게임이 전혀 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하겠습니다. 그렇지. 깔끔. 우리 장군이 3 들어가? 3 있잖아 나. 아, 니 레벨이 안 되네. 킬당 골드, 킬당 경험치. 근접병사 데미지. 별게 다 있네. 어차피 제한돼 있어, 스킬은. 이런 거 해야지. 전투력을 올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4%. 없는 것보다 낫겠지, 뭐.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더 쎄. 얘네가 이제 올리면은 체력이 더 올라가긴 하는데. 야, 원래 창병이 훨씬 데미지가 세야 되는 거 아니야, 건방보다? 체력이 덜 올라가냐, 얘는? 방어력이 높은 것도 아닌데? 특이하다. 이거 3티어 찍으면은 준다 그러니까 아래 거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좀 비싸네요. 이거 이번엔 기병 없네요? 무상성으로 갑니다. 야, 기본 병사가 무상성이니까 조금 그지게 한데? 전투력이 날 것 같아. 경험치랑 뭐 돈 같은 거 너무 0. 몇 프로인데 이건 1%로 주니까 전투력이 낫지 않을까? 센 거 잡아버리면 되잖아, 키워서. 올려 올려. 아, 나 왠지 이거 올려보고 싶은데. 아, 이걸로 하자. 뭔가 전투력이 더 낮아진 것 같다. 아니지? 이렇게 와버리면은 농부가 더 세네. 원거리가 없으면 좋겠어. 원거리 창병 있는데 한번 던져보자. 얼마나 약한지 궁금하다. 너무 창병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도 강해. 50% 들어와도 레벨이 너무 낮아서 그런지 그냥 업 하나 더 세니까 더 괜찮은 것 같아. 더 세다거나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상성에 따라서. 상성의 차이를 씹진 못하는 것 같은데 나름 훌륭해. 너무 무난한데? 이렇게 쭉쭉 가겠는데 이러다가? 한번 지도에서 침략이나 한번 해보자. 3단계까지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침략. 골드 두 개밖에 안 먹어. 저 먹는 골드인가봐. 저 그냥 씹어먹지. 부셔라. 야, 이게 너무. 그래, 네 명은 때렸다 그래도. 아,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5번까지 되지 않을까, 이 수준이면? 그건 좀 오반가?
너무 센데? 티어 차이가 좀 나나 보다. 이펙트가 좋으니까 뭔가 되게 세게 들어가는 것 같아. 이거 다 침공해야 되냐? 아 귀찮은데 이거 뭐야 이거는. 아하. 이거 한 번 더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해볼만 한 것 같아 그럭저럭. 석자 이번에는 창병이 있으니까. 아 이거 일반 창병이네. 이러면은 원거리가 아니네요 그냥. 특이하다. 얘도 티어 올리면은 다음 단계부터는 창을 투척해서 던지나봐. 그쵸? 농부 막대기 쓰면은 못 던지는데. 신박한걸? 이렇게 싸워버리면은 무상성이네. 이상 원거리가 아니니까 창병이 쭉 가자. 무상성 나왔죠? 아 3%는 너무 싸. 아 10%는 해줘야지 레벨별로 올라가는 건데. 레벨을 좀 많이 올려 올라가는 거고 레벨 자체도 별로 안 올라가는데 10% 10%씩 올려줘도. 아 그럼 좀 그런가. 10% 5%? 그래야지 약간 사용하는 그게 있지. 이 정도 안 써도 무방해 솔직히. 3%면은 아 좀 너무 존재감 없잖아 3%는. 농부나 좀 올려보고 싶다. 궁금하다. 티어가 별로 없어. 아이 왜 투창이네? 아 방심했구만. 나도 투창으로 되면은 창병끼리 싸우면은 서로 상성인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도 투창되면 나도 유리할 거 아니야 상대의 그 창병에 비하면은. 게임 특이하게 흘러가네. 내 상성만 보면 되나? 창을 던지는 건지 도끼를 던지는 건지 돌을 던지는 건지. 유닛 일단 창병 올리겠습니다. 금방금방 세이죠. 일반 병사 너무 약해졌는데 이러면 상대적으로. 아이 너무 올라가는 폭이 뭔가 예사롭지 않다. 15원 저렇게 올라가면은. 이거 병사 한 명이 주는 게 너무 커. 이거 웨이브 실패해도 돈은 들어오는 거 아니야? 승리해서 먹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들어오니까. 야 이거 빠르게 업글 되는데 그럼? 나 브론즈 카드인지 뭔지 별로 관심 안 가는데 한번 해볼까 그래도? 왜 센 카드 나오면은 너무 세서 재미 없어질 것 같아. 그냥 한 번에 뭔진 모르겠는데 센 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다 기병만 나오네요? 뭐 기병만 나온다며 왜 창병 나와? 치사하게 찔러라. 말 색깔로 티어가 나뉘어져 있나봐. 오 야 강하다 기병. 상성인데 이래? 이번에 아 이게 순서구나. 다음에 뭐가 나올지. 첫 번째 거는 야 이거 잠깐 위험한데. 너무 위험한데.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잠깐만. 심각한걸? 됐다. 잘했어. 뽑아볼까 한번? 이거냐? 뭐 나오는 건데? 카드가 뭔데? 아 이런 거야? 너무 효과가 큰 거 아니야? 30%면은?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거야? 그냥 적용이 되는 거야 이렇게? 능력 재정비면 아마 타워겠죠? 이거 쏘는 거겠지. 병사는 아니겠지. 능력이라고 돼 있는데. 아 능력이니까 함성일라나? 함성이면 진짜 필요 없다. 가자 병사 올려. 병사 올리는 게 짱인 거 같은데?
카드는 별로 흥미가 안 가. 다음에는 수창과 보병. 근데 이거 너무 느리게 차는 것 같은데 한번 쏴보자. 약간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은 타워 데미 30%면 너무 높아. 빠른 것 같은데 뭔가? 능력이 아니라 이건 것 같은데 그냥? 야, 이거 밀린다? 와, 이거 21레이브에서 그냥 밀려? 유닛. 야, 다음 티어 올릴 수 있으니까 아껴두자. 포탑 어때? 포탑에 몰빵 넣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예. 아예 쭉 올려. 별로 안 세긴 한데 몰라. 맞은 거냐 방금 거? 좀 거리 제한 있는 거야? 창병이 그냥 세다. 창병을 두 개 올렸더니 창병으로 그냥 가자. 어제 방어력도 약간 이제 고정적인 것 같고. 그쵸? 방어력 수치만하다 이제 덜 들어가는 거겠죠? 창병을 아예 몰빵 줘버려도 될 것 같아. 한 번에 6명을 뽑아야겠어. 가능하다면. 아, 근접에서 막으니까 좋네, 부탁. 나름 도움 된다, 부탁? 아, 궁병도 이렇게 해서 추가가 되는구나. 아, 예뻐, 예뻐, 아주. 성공 좀 올려보자. 아, 성공 너무 밋밋하다. 재밌는데, 나?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재밌어, 난. 재밌을 수도 있지, 뭐. 재밌으면 안 되나? 와, 이거 나 병사로 그냥 몰빵해야겠다. 귀찮으니까 이걸로 하자. 병사 데미지로 하자. 더 뽑고 싶진 않아. 귀찮아. 가자. 재밌네. 이것저것 있고. 좀 더 하죠. 재밌네요. 오늘 길게 가겠습니다. 원래 약간 이제 별모소는 짜기짜기 하고 싶은데 딱히 편집을 할 것도 아니고. 아, 나 왜 병사 안 뽑고 뭐 하는 거냐? 요렇게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병사 없으니까 금방 밀리네. 데미지 많이 찍어서 괜찮게 싸울 것 같은데? 아, 물론 데미지가 한 자루 수기 때문에 올라간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약간 기분이가 다르잖아요? 아, 이거 쓰면 10% 올라가는 건데 기분이 다르지. 뭔가 좀 더 영향력 있게 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짤막하게 오니까 좋다. 창병밖에 쓸 게 없어. 이게 함정이 파졌어. 일로 와야 되나봐. 한번 돌았다가. 나 수비 위주로 할래 이번에. 불러와. 어우 야씨. 원고로 도움 되는 거냐? 아, 원고로 데미지를 모르겠는데? 분명 데미지가 따로 적혀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건가 지금? 애초에 궁병이 저렇게 있으면은 나갈 필요가 없겠다. 이 울타리 밖으로 궁병이 따로 없겠네. 티어에 적도 안 나오고 있고. 좋아 강력해 아주.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성벽이지. 뭐 업그레이드 했는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다? 이런 거 올라가는 건 좀 거시기 한데? 500. 가자! 한 템포 보고 싸우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번 건 보병으로 가자, 이번에는. 약해도. 좀 많이 약하구나. 좀 많이 약하구나. 약하구만. 이거 잡고 이거 쏘고. 아, 너무 포탑 약하다. 포탑 좀 오반걸. 그렇지, 보병 잘 잡고. 아, 너무 포탑이 약한데? 궁병보다 훨씬 약한 것 같은데 뭔가? 기분 나쁜데? 궁병 너무 세잖아. 하나 더. 이렇게 막자 그냥. 병사에 의지하지 말고
심력 어차피 안할 거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안정적인 것 같은데 오히려. 원거리에 강할라나 기병을 뽑으면은? 별로 너무 사거리가 좀 그렇다 근데. 사거리 차이가 좀 심하네. 여기까지만 딱 세워놓자. 궁병 더 올려도 늘어날 것 같진 않고. 포탑은 재사용 대기 시간이야 그냥. 데미지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투창이야? 투창은 잡자. 그래, 투창은 잡고 다음 거에서 싸우자. 이건 잡어. 아, 저 투창만 나오네? 보병 섞인다며? 상성이잖아 이러면은. 아, 근데 일반 보병 내도 너무 약해. 너무 헬린데 갑자기? 보병 몸대. 와, 이거. 잡아봐. 잡을 수 있어. 아, 기분 나쁘게 졌어.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자. 뭐야, 더 생겨? 아, 여기 쏠수 있냐? 개소낸 거 같은데, 뭔가? 아, 사령관 내려와. 야, 궁수한테 자리 옮겨줘. 건방지게 자리를 잡고 있어. 하는 것도 없는 놈이. 포탑 너무 약한데? 포탑 데미지가 이해가 안 가는데? 포탑일 필요가 있는 거냐 이거? 그렇지. 적이 생기겠지. 저거 한번더 하면? 성벽 한번 해보자. 아, 이게 뭐니? 야, 너무 티안 난다, 이제. 성벽은 그만하자. 아, 업그레이드 해야겠구만, 병사나. 쭉쭉 불러와. 너무 스팀 게임만 했어. 내가 생각해도 모바일 게임 전혀 안한것 같거든요? 아, 물론 별모서로 간간이 하긴 했는데. 가끔 이제 모바일도 해줘야지. 사실 이제 유입은 모바일 훨씬 많기 때문에 스팀 게임보다. 언제 다 털렸어 벌써? 줬어. 쟤네들은 근접에 뭔가 약할 것 같은데 원거리 약하다. 이거 진짜 창병이라서. 아, 혹시 투창이랑 따로 있나? 아, 얘네가 투창인가 봐. 얘는 근접창이고. 근데 이거 창 디자인이 뭔가 뾰족한 게, 아, 모르겠어. 다음. 여기도 한 자리 펴서 되게 거슬립니다. 한분 데려오시죠. 이번 건 투창이니까, 보병으로. 잘 버티죠? 아, 저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아, 제가 이거 좀 심했는데? 아, 이건. 어디서 동맥경화 혐의예요. 같이 와야지 동료끼리. 체력 많아서 다행이다. 하도 많으니까 그냥 무상성이어도 씹어먹는구나. 잡아봐. 그렇지. 아슬아슬했어. 한번 더. 이번 거는 창병 가자. 이번 거는 기병 섞여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도 공격을 좀 하자고. 아, 원거리 진짜 혐의야. 나를 잘 잡는다? 죽기 전에 죽이면 돼. 어차피 들어온 데미지만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거 한 번에 가자. 최대한 모았다가. 취소. 안 되겠다. 죽겠다. 숨지겠다, 그냥. 기병 제거 역할을 써서 오히려 잘쓴것 같은데, 원거리 맞는 것보다. 잘 썼네.
9위까지 가지도 못했다 애초에. 업글. 아 이거는 3티어까지 올려야 돼. 이거는 4티어까지 올려야 되고. 이건 또 3티어까지 올리면 되고. 나 투창병을 쓰고 싶은데. 이제 민병대 좀 올려야겠다. 어 이거 너무 차이가 난다. 무상성을 좀 올리고 싶어. 안전빵으로 가짜 사레벨 코끼리병을 상대하게 된대. 30회마다? 또 무슨 경우냐? 아 이렇게 보스로? 특이하네 되게. 아 이제 원거리 있네? 아 원거리가 기본적으로 다 쏘는구나. 아, 근데 잡았죠? 어 돈 1600원 들어왔어. 5원 들어왔고요. 재생 되기 시간 날 것 같은데? 아니면 궁병을 그냥 아사리 올려버릴까? 필요할까 이거 두 개? 너무 효율 안 좋은데? 궁병을 할래. 궁병 많이 찍었으니까. 아니 병사 젠되는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대충 뽑자. 그냥 하는 만큼 약간 들어가는데? 전투가 이거 한국어 리뷰도 없는데. 리뷰도 없는 게임인데 1만 다운로드거든요. 근데 리뷰가 없어요. 열심히 해보자. 내가 한국인 최초로 리뷰를 해보자. 끝까지 깨고. 어 좋은 생각이야. 어유 근면 성실해 아주. 얘도 올려놔야지 무상성. 아 너무 효율 낮다. 근데 올라가는 거 좀 심하네. 무상성이라서 좀 약한가봐. 나 보병으로 올릴래 이제. 아 근데 하필 기병이네. 아 근데 원거리 어차피 나올 거잖아. 아 근거리군요. 아 근데 보병이 세다 그냥. 어 보병 세. 보병도 세. 뭐 크게 차이도 안나. 어차피 궁병이 데미지 넣기 때문에 무상성 보내는게 나은거 같아. 그냥 안죽는걸 위주로 해야지. 근데 이건 솔직히 창병 보내야된다. 나도 바보도 아니고 저거는 창병 보내는게 개이득인데 이건. 그렇지. 썰어 남죠? 좋구요. 금방금방 경험치가 막 들어온다. 한번 하나 더. 야 여기까지 할 것 같은데. 막 여기까지 뭐라고 세다고 해야 되나? 아 이거는 창병이죠? 창병 하나 더 올려서 투척도 한번 볼까? 궁금한데? 그렇게 하자 이번에는. 얘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 3배속이 필요해 이 게임은. 게임 메커니즘이 굳이 바로 병사를 안 뽑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느리적거릴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다 찍으면 공병 최고까지 딱 갈라나? 궁금한걸. 하나 잡는데 이렇게 여럿이 쏘면 어떡해. 그렇지. 투척 있으니까 일반 무상성 가야겠네요? 야 무상성이야 안되지. 포탑 좋긴 하다 멀리까지 쏘니까. 근데 멀리 가버리면 소재체가 늘어나서 뭐 안 맞는 게 좀 그렇네. 어 튼튼하죠 아주 그냥. 아주 튼튼해요. 또 안 썼어 함성. 농부 찍자 농부 찍자. 다음 티어면 바로 풀리니까 투창. 궁금해 투창. 하나씩 오네? 투창이네? 다음 것도 투창 돼있죠? 보용 보냅니다. 뭔가 4명씩 나오는 것 같은데? 엄청 많아. 숫자가 늘어나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건가? 아니 잠깐만 이거 갑자기 좀 헤린걸? 야 잠깐만 진정해봐. 걸어오는 동안 꽤 버텨줬어? 시간? 그렇지.
알카니? 뭐야 이게? 응? 뭐야?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능력인가? 영웅 커맨드인가? 영웅이 바뀌었어 그냥. 뭐 어디야? 몰라. 뭐가 어디서 바뀌었는데? 여기구나. 적을 놀라게 함. 이게 돈이야? 근데 뭐 괜찮은 것 같아. 15%면은 올려보자. 하나 더 올려야 돼? 두개더 올려야 되네? 올려. 올리라 그래. 까짓 거 올린다. 여기서 생기. 샌드. 쎘었어. 좋은 강함이었어. 가라. 수창 있는 거 보니까 가야겠다, 우리가. 보병도 섞자. 궁금하다, 다음 생긴 거. 싸기도 하고. 교체가 심해서 딱히 50%면은 궁병이 더센거 같은데. 체력이 그냥 50%도 높아서. 가자. 야, 쟤 도와줘, 쟤 좀. 혼자 싸우잖아, 불쌍하게. 왜 이렇게 약하냐, 쟤? 영웅 맞냐? 일반 병사랑 크게 차이 안 나는 거 같은데. 너무 약한데, 저거는? 저건 선 넘었는데? 다 죽으니까 버프 주는 수준. 버프 의미도 없어 사실. 그래 보병. 야 방어력도 차이 나네. 수준. 다음 거 올리면은 그래도 강해져 더. 가자 부상성 보내. 이번에는 또 기병 섞여 있네. 야 강해. 사실 기병 잡는데 딱히 뭐 창병까지 쓸 필요도 없어. 크게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은. 딱히 뭐 엄청나게 필요하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버프 걸어도 데미지 올라가긴 하는 거야? 데미지가 한 자릿수인데? 3% 올린다고? 그냥 보병 보내. 버텨주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 어차피 궁병이 딜 넣으니까. 근데 딱히 뭐 보병이 더 많이 버티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훨씬 버티고. 뭐 어때? 좋은 게 좋은 거지. 심리적으로다가. 안정감 있잖아? 방패를 들고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양손무기 쓰는 게 좋은데 왜 부하는 방패 쓰는 게 좋아? 너무 든든해, 부하가 방패 들고 있으면은. 주인공은 딜 나오는 거 들어야지. 주인공이 딜 넣어야지. 10대가 어땠네. 야, 뒷병사 합류할 때까지 살아있네? 웬일이야? 꾸준히 싸서 그런가? 한 대도 안 맞았네? 뭔가 좀 빨라지는 것 같다? 병사 이게 충원되는 게? 3,300원이면 다음 걸로 변신하네요? 다음 거 보고 싶기도 하다, 이렇게 되니까. 이미 건방을 갖고 있는데 뭐가 생길까? 이제, 사슬 조끼 같은 거 생기지 않을까? 체인메일, 체인메일. 그랬으면 좋겠는데? 적절하다. 레벨업 했네요? 나왔을 때 살짝 앞으로 오면서 맞아주는 거 너무 좋아. 그리고 뒤로 빼면서 딜로스 엄청 심해. 저 조금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건 좀? 한꺼번에 저렇게 오면 어떡하냐? 이거까지 오면 어떡하냐? 저거 안 와도 밀리겠구만 씨. 너무하네. 딜좀봐40 들어가. 와, 썸. 투구 꼈네? 실망이야. 내가 안 찍을래? 뭐하러 찍어? 근접 찍어 그냥. 뭐야? 영웅 체력, 영웅 데미지. 영웅이 풀려서 영웅이 생긴 거야? 이건 아마 원거리 초창이고, 이건 아마 공성추겠죠? 이건 이제 그거, 이것도 공성추 같은, 이거 체력, 데미지.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재사용 시간보다 이걸로 하죠. 이거가 침략이 더 세니까 10% 상승. 아, 이러면은 소리 지를 필요가 있는 거냐? 스킬 그냥 안 쓸래 나. 스킬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 광고를 보는 게 의미가 없는데 이 정도면은. 야, 검도 바뀌었네. 그냥 한 번 더 하면 되겠는데? 한 번 더 하는 게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은데? 광고 보는데 들어가는 시간이랑 생각하면은 차이도 없어. 이거는 광고를 더 볼 수 있게 보게끔 광고 보상을 더 늘려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광고를 더 보지. 야, 세다. 하나 올렸는데? 한 티어 올라갔는데? 어, 세 대를 죽여버리네 그냥? 어썸하죠? 유명대 조금 마음에 드는데? 데미지도 1더 높아. 티어 올라가면서 한번 세진 게 있어서 나 계속 이제 쟤 좀 찍을래.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었어. 저렴하기도 하고 싼 게 비지떡이야. 어디서 티어야. 멋있잖아 보병 있으니까. 어디서 창제비를 투창 같은 거 하려고 그래. 저렇게 멋있는데. 금액을 맞춰서 단가가 맞으면은 싼 거 사죠 그냥. 얼마나 심플해. 너무 잘 잡는 거 아니냐. 근데 순식간에 하나에 물방 넣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맞춰서 가죠.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다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게임은. 영웅 데미지가 보병 한 명 데미지보다 약해. 보병 한 명은 세 대면 잡는데 영웅 네 때려야 돼. 이게 무슨 영웅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까? 너무 약한데 인간적으로?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부활키도 없어. 함성! 제사용을 늘려서 공병을 추창병을 추가로 부르면은 예쁘게 싸울 것 같긴 하다. 구도가 구도가 깜찍하네 아주 그냥. 이거 오프 때 경험치 돈 들어오는 게 너무 좋긴 하다. 약간 마음에 드는데? 즐기다가 다음에 끄고 다시 한번 켜서 하면 되겠네? 한 2시간 하죠 이거. 2시간 아니야 오늘 한 4시간 하고 오늘 이걸로 그냥 탕진하자 시간. 재밌어. 나 마음에 들어. 야 이걸 이런 거 해줘야 돼. 그러니까 너무 요즘 액션 게임이니 뭐냐면서 사람 힘들게 하는 게임만 하는데 스팀 게임도 약간 힐링을 받고 싶거든요. 스팀 게임 힐링하면 생존 게임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그쵸. 약간 이 잔잔한 생존 게임. 아 나 이번에 턴제 게임 하나 샀습니다. 배너 사간가? 그게 3편까지 있는데 1편만 한글화가 돼있다 그래서 샀습니다 이번에. 27,000원인가 하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아. 바이킹의 모험이고 턴제 게임을 내가 턴제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땅히 안 할 뿐이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선제 게임 안 할 뿐이지. 나 선제 게임 좋아하는데 왜 안 하는 거지? 재밌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다음에. 오늘 그거 할까 했는데 너무 모바일 게임 안 해서. 야 방패 생겼어. 방범대. 야 방어력 높다. 이 정도면 방어력이 50%도 높고 체력이 50%도 높으면은 그냥 얘가 무상성으로 센 거 아니야? 척벽 데미지 0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버그인가요? 아 데미지 0은 뭐야? 아 데미지 0 뭔데? 아니 뭔데 이게? 아니 아 너무 이제 양아치 아닙니까 이건 좀? 한번 뽑아보자 그럼 이렇게. 진짜 0인지 궁금하다. 0으로 뜨는 거겠지. 죽으면은 나오겠지 뭐 견적이 딱. 투창 왜 이렇게 빠르냐? 때리는 수준인데 근접으로?
탭이 들어가네. 0 아니야, 0 아니야. 50% 추가인 창병한테 저렇게 약한 거야? 실망이야. 보병 되게 센 거 같다, 뭔가? 스펙 써있는 것보다? 나 창병 보내. 아, 창병이 무조건 이득이다. 이번 건 토창도 아니고. 어, 쓰러 담죠, 아주 그냥. 얘가 살아있으면 15% 더 주나? 궁금한걸. 지금 창병 너무 좋아. 어, 그냥 상성도 쉬운 걸 것 같은데 나중 가서 이제 찍기 시작하면 솔직히 하나만 찍는 게 더 이득인데 여러 개 찍을 필요 없어. 골을 보니까 두 번 소환에 그냥 끝나버렸잖아? 7레벨 찍고 침략 한번 해보죠. 근데 침략은 다양하게 찍어야 될 것 같긴 하다. 한도가 있으니까. 이거 보병보다 그냥 더 세기 때문에 50% 더 세기 때문에 그냥 싸우는 게 낫겠네요. 데미지 좀 더 세고. 상성인데 보병이랑 같은 그거예요. 한번 소환하니까 또 밀어버렸네. 상성 극상성으로 나왔는데. 이거 좀 심한걸? 야야 너는 성장할 그게 있다. 값어치가 있다 야. 아 너무 이상한데 이거 아무래도. 아무래도 저건 아닌데 좀. 그래 데미지 1이라도 더 오르는게 어딨냐. 보병 너무 세다. 이제 병사 젠. 아 병사 젠은 좀 그런데 데미지 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데미지 너무 확정적이야. 침략에도 도움 될 거 아니야? 침략할 때도 데미지 상승 들어갈 거 아니야? 너무 확정적으로 좋아 저거는. 너무 사기야. 저게 제일 상인 것 같아 찍는 것 중에서. 많이 안 해봤는데도 느껴져 저거는 그냥. 그냥 누가 봐도 저게 더 좋아 보여. 어 너무 센데 창병? 오벨인데? 겸치 왜 이렇게 안 들어오니? 레벨업. 혹시 얘는 또 3명씩 나오나? 보병 4명씩 나오고? 그런 게 있나 혹시? 아니야 4명씩 나오는데 왜? 왜 이렇게 센 거야 장병? 장군! 아, 근접하면 효율이 훨씬 좋은데. 야 기병도 근접일 거 아니야? 공성추는 따로 되는 것 같고 기병은 근접인 것 같아. 무조건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1%씩 올라가는데 급이 다른데 내 생각에는? 다 채우자 이거. 뒤에도 있어. 뒤에 쏜다고? 얘는 뭐야? 아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방어력 0이었어 그러면? 에이 너무 혐이다. 너무 약한데 쟤는. 침략이나 할래 나. 아우 시작해버렸다. 계속 뒤에 쏘네. 올망졸망 쏘네. 귀엽게. 극상성인데도 나름 싸우죠. 좋아 좋아. 야, 야 너무 많다 근데. 아 이거 좀 많은데? 50에 입으라서 그런가? 에 안되지 그래도. 실버 한번 뽑아볼까? 어 아예 골드까지 뽑으면 될것 같긴 한데 한번 뽑아보죠. 사람 심리라는 게. 장군 상자 궁금해. 궁수부 데미지 75% 상승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택이겠죠? 60% 상승. 어 잠깐만 봐야 알겠는데 1 올라가냐? 아닌데?
일단은 잠깐만, 너무 이거 너무 많이 올려주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적용시키는 법이 있는 건가? 아, 적용시키는 법이 따로 있는 건가? 카드를? 아니, 카드인데 어떻게 쓴, 그냥 적용되는 거야? 그럼 너무 세잖아. 된거 같아, 그냥. 너무 센데, 이거. 뭔가 이상한데? 부자연스러운 너무 강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뭐 봐봐. 엄청 세. 엄청 세져서 그냥. 아닌가? 모르겠어. 75% 상승이면은 너무 세지. 모르겠는데, 나 봐도. 이걸 보고도 유한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인간이 있는 거야? 처음에 투창으로 시간 좀 하다가 웨이브 소환해야겠다. 투창을 좀 찍어놓은 상태라면은. 그렇지. 깔끔하고 좋구만. 60% 상승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아, 데미지 너무 약하다, 근데. 원거리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극러프를 시켰나봐. 근데 0으로 뜨는 건좀 오바네. 아무리 생각해도 좀 오바네, 0으로 뜨는 거는. 아, 이번 거돈 많이 들어왔네요? 한번 올려볼까? 좀 올려보자. 투창인데, 한번 써봐도 좋지. 너무 약하긴 하다, 인간적으로. 뭔가 보기에는 또 예뻐. 그 투창이랑 화살 쏘면은 어디서 창을 저렇게 싸들고 가가지고 계속 던진지 모르겠는데, 많이 나오면 한 번에 밀릴 것 같은데. 창병한테 추가 데미지 있는 건 좋다. 창병이 많이 나오는데 써있는 것보다 훨씬 강해. 데미지 1이면 이렇게 안 들어가. 1이면은 엄청 세. 그냥 다 강해. 다 강해, 그냥. 몰라, 나도. 아, 기병 좀 빠른걸? 기병 조금 빠른걸? 기병 조금 선 넘는걸? 건병 나왔어. 공병들 박합하니? 75%도 잘 모르겠다, 나는. 이번 거는 검과 창이야? 그러면은 난 창으로 할래. 성벽을 몸빵으로 창병을 쓴다. 끊임없이 오니까 좋구만, 이거 아주. 버프! 궁병은 안 들어가나 봐, 이펙트가 없어. 이펙트가 없어 들어가는 건지까진 모르겠는데. 12명의 창병. 창 12발 맞으면은, 야, 골렘이어도 죽겠다. 골렘은 안 죽겠구나. 거인이어도 죽겠다. 강하죠? 성벽이 몸 됐는데 저 정도 싸워줘야지. 모자 썼네? 체력 95. 야, 이거를 4티어를 찍어야지 기병이 풀린단 말이야. 아유, 너무 좀 헬인데? 좀 그런걸? 빈정 상할 것 같은걸? 아, 되게 세 보인다. 이렇게 투구 끼고 투창하니까. 엄청 세 보여. 4티어까지는 다 찍어놔야 될것 같아. 너무 멋져. 투창은 창병으로 분류 안 되겠지?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니까 뭐 분류 될것 같기도 하다. 뭔가 엄청 세다, 생각보다. 아, 레벨 8 찍고 그냥 해야겠다, 그 침략.
뭐가 데뷔 잘 안 들어오는데? 쭉쭉 갑시다. 저 한꺼번에 뽑아야 되니까. 좋아, 이제 성병 모음. 야, 뭐야, 왜 저기까지 던지고 그래? 하지만 근접은 못 때리죠? 근접은 성벽이. 야, 잠깐만, 성벽이 터지겠는데? 아니야, 아니야, 좋아. 애매하게 던져서 그래. 성벽 때렸으면 성벽 터졌는데. 아, 참. 뭔가 마음에 들어, 던지는 거. 던지는 모션이 뭔가 통쾌해. 수창, 추사체도 커서 뭔가 멋져. 야, 투창에 센 병사는 없냐? 그냥 아싸리? 레벨업? 어우, 야, 참. 아, 너무 많은데, 인간적으로, 이건? 어우, 야, 진짜 세다. 이거 민병대 찍고 보내고 싶은데? 좀 근접 찍어서 민병대 그냥 쓰자. 15%면 이제 차이가 심한데. 야, 데미지 올라가는 것 봐. 15% 추가돼서 12까지 올라간 건가? 내가 눈치 못 챘을 뿐이지. 가자. 이 정도 투창이면은 그냥 보병 보내는 게 낫겠어. 아무리 형국 쎄도 하나 찍었으니까. 어, 왜 보병이 나오지? 아까 져서. 어? 아, 아까 웨이브가 다른가? 아, 모르겠다. 가자. 몰라. 보병에서 다 잡으라 그래. 아, 보병이 좋아. 멋있어. 방패가 있어야지 안정감 있지. 창병 뽑을걸. 괜히 보병. 해서 빨리 싸우라 그래. 야, 너 언거리 쓰기 싫다. 효율은 언거리가 꽤 괜찮게 나오는 것 같은데. 코끼리다, 코끼리. 끼리끼리 코끼리. 코끼리는 역시 얘지. 야, 두 마리씩 나오네, 치사하게. 진짜 똥같은 녀석. 점을 당했어? 야, 왜 이렇게 강해? 이기지 않을까? 코끼리가 성벽 얼마나 때리는지 그거 차이인 것 같은데? 그냥 통과하냐 설마? 아니지? 유닛 민병대 갈래나. 민병대 다음 티어가 보고 싶어. 사실 솔직히 기병은 저기 나오니까 궁금하지가 않아. 저거로 나오니까 그냥 재겠지 싶어 그냥. 뭐야 이거? 이게 뭔데? 아, 이게, 아, 미션을 주는 거야? 성벽을 올렸는데? 웨이브 올려서 올라온 거 아니잖아, 이번 거는. 아, 이게 이거 나오는 거구나. 그럼 하자. 다음 웨이브도 해. 다음 웨이브 하고 침략해. 창기병. 미션 게임에 뭐 주는데? 금카드 계속 올리면은 합성해서 그 위카드가 나올라나? 그건 아니겠지? 무지개 카드. 아우, 유치해. 아우, 좋아요. 이렇게 나오네? 신박하네, 아주. 성벽 다 해봐. 와, 야, 두 개 준다고?
두 번 눌러야 되냐? 횃불 생기는데 이거 한 티어야? 이건 좀 사치인데. 아 여기 데미지가 여기 써있구나. 너희도 써있니? 공병들은 안 써있어 치사하게. 저거 좀 올리자. 나도 심심하다. 데미지 2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였어 여태까지? 너무 존재감 없었잖아 그러면은. 야 보병 보내. 어디 수창병을 보냈어. 한 번에 둘을 다 쓰네. 이거 좋은데? 아 물론 근접을 찍어놔서 근접 표시처럼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이거 싸니까 싼 맛에 한번 올려놔야지. 양쪽으로 쏘니까 되게 좋다. 뭔가 깔끔하다. 너부터 올려. 두 배. 생각보다 많이 먹네? 은근히? 아이고 창문 뽑았어야 되는데. 됐어. 나름 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 상대 방어력이 그냥 0인가봐. 방어력이 뭐 비례해서 들어 그런 게 없어. 아니, 그랬으면 너무 약하긴 했겠다. 방어력이랑 공격력이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티어 차이 나면 데미지 못 넣지 그러면은. 창병 가라. 그렇지. 깔끔하구만. 말은 차겠는데 슬슬? 하나 2,500씩 들어오는데. 작은 화살. 아 너무 비싸다. 생각보다 많이 비싸네. 어 근데 뭔가 쏘는 맛이 난다. 아까보다 2.5배 데미지라서 아까보다 괜찮네. 뭔가 아래 거는 코끼리로 하죠. 300%인데 작은 병사에 이제 50% 추가까지. 3.7배네 그러면. 아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 정신 안 차려. 아 이거 어 뭐 이것도 작은 화살이야 그냥? 아 이건 큰 화살 이렇게? 아 이거 작은 화살 할래 그러면. 아 큰 화살 이거 좀 이렇게 한 발 나가는 게 큰 화살이었던 거야 여태까지? 이거 업글이 같이 먹네? 어 괜찮네. 업글 해야지 그럼. 이거 효율이 되게 좋은 거 아니야. 이번에는 수창 기병. 어야 세다. 뭔가 화끈하다. 아 뭔가 화끈한데? 뭔가 싹 공격을 덮어내는 뭔가 있는데? 어 기병 녹잖아. 아 근데 약간 이제 붙어야지 좀 효율 나올 것 같은데. 아 웨이브 길다 좋다. 이번에 걔 미션 깨지겠죠? 됐니? 번쩍번쩍 이는구만 아주. 아 미션을 플레이 할 수가 있다고? 아 이렇게 아, 뭔가 조작감이 이상한데? 왜 아 이걸 파워 조절해서 이렇게 맞추라고? 저게 안 맞아? 아 저기 방패 뭐야. 아 머리 맞추라고? 야 이거 머리를 맞추라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내가 방향을 이렇게 위로 위아래로 잡는 게 아니라 잡는 거 맞네. 근데 왜 이렇게 잡아? 아 이거 더 높게 들어야 되네 그냥 아싸리? 아 잠깐만. 아 여기 조작이 왜 이러냐? 완료. 아 막는 거야 이거? 아, 막는 거구만. 오라 그래. 다리 맞았다고 저러네.
오라 그래. 오라 그래. 그냥 다 그냥 머리 작살 나는 거야 그냥. 별이 별게 다 있네. 되게 허접한데 뭔가 있는 거는 그 대단하다. 여기다 이렇게 맞춰놓고 그냥 쏘면 돼. 기다렸다가 하나씩 오니까 많이 쏠 필요도 없어. 아, 많이 쏴야 돼, 많이 쏴야 돼, 많이 쏴야 돼. 취소. 뭐 하냐, 이씨. 뭐줄 거야? 아, 이거 하나 주는 거야? 닦이면 어떻게 되는데? 다른 미션이 있나 혹시? 아, 저기 지나야 다음 걸 도전할 수 있는 거야? 신박하네. 이해가 안 되네, 씨. 이거 올려. 아, 너무 올라가는 게 0.2씩 올라가는 건좀 혐의야. 아무리 다섯 번 쏜다 그래도 그렇지. 창벽이죠? 결국 침략을 계속 안 하고 있어. 다음 레벨업 하고 가자. 계속 레벨업 하고 가자. 그러고 계속 안 가는 것 같은데. 진짜 다음에. 아, 참 침략지도 업그레이드해야 돼서 돈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번에 너무 포탑만 해가지고 너무 별로 안 세졌어. 포탑 7 데미지 띄우고 포탑 이제 그냥 스톱하자. 하나 둘 셋. 아 치사하게 이거 씨한 번에 안 해주냐? 독하네 진짜. 이번 창병 검과 말이군요. 레벨업 했다. 나좀 종류 좀 바꿔서 오면 안 되냐? 너무 적적해. 같은 것만 나오니까. 닿지도 않네. 여기까지인가 봐. 20% 무려? 7 데미지다. 투창이네. 아, 투창인데 왜 창을 뽑냐? 보고? 뭐 하자는 블레이냐? 근데 잘 싸워. 이거 게임 좀 고시기 한 걸? 어우 야 강하다. 두장 2명씩 싹 누워버리니까 얼마나 편하냐. 보기 좋고 얼마나 좋아. 보병은 딱 제역할만 하잖아 이러니까. 어우 강하죠? 제일 못 맞추는 것 같은데? 이번 웨이브를 그냥 마무리 시키고 그 다음에 침략하러 가죠. 한번 업그레이드하고 병사 돈도 많이 주는데 뭐. 병사 업글 안 하면 내 생각에는 못 비벼. 침략이야 뭐 당연히 이기겠지만 계속 안 해서. 나 똑같은 것만 나오냐? 근데 얘는 투구도 안 변하고. 나는 나름대로 많이 변했는데 말이야. 한심한 걸? 창병이죠? 뭐 이렇게 많아? 와 이건 상성 잡아야겠는데 이 정도면은? 어썸한데 아주 그냥? 와 다음 것도 창병으로 막아야 되네 이 정도면? 성벽 좀 멋지게 변했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찍어야 되려나 보다. 무엇을 찍을 것인가? 아, 다음 거 봐야겠죠. 기병 봐야겠죠, 그래도? 아무리 보병을 많이 써도 기병 봐야겠지? 아,
아, 이거 다음 티어까지만 찍고. 야, 이렇게 되네. 초기 하스타티. 다음 거 방패 문양 생긴다. 점점 로봇 병사가 된다. 처음에는 흐지부지였는데 진짜. 흐지부지였는데. 지도 가자. 침략하자. 15한 번에 가도 될것 같은데? 일단 다 먹어야 되니까. 침략! 15원이면 돈도 아니지. 병사 한 마리 잡으면 50원씩 주는데, 이제. 어택! 야, 너무 든든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든든한 걸? 아, 이제 저런 게 나오는구나, 수비에. 의미는 없다만. 어? 어? 아, 한번 사보자. 궁금하다. 어디서? 아, 근데 이거 좀 마음에 안 내키는데? 아, 전투력도 알수 없는 애를 데려간다고? 근데 뭐 집해? 이거 수비병사로 못 데려고 오는 거 아니야? 아닌가? 한번 써보고 오자. 수비병사는 안 나오겠지? 안 나오네. 아, 뭐야. 침략은 내 병사만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가자, 로마병. 야, 든든하다. 그냥 아주, 그냥 아주 믿음직하다. 믿음직해, 그냥. 믿음직혀, 듬직혀, 그냥. 야, 듬직해, 그냥. 아주 튼튼해, 그냥. 멋있구만. 데미지를 차이나게 하고 몸통은 비슷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상성이 50% 상성이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겠다. 좀 그렇네. 가자. 저렇게 나오는구나. 야, 용병은 파란색이야. 차라리 초록색 같은 걸로 하지. 적이 파란색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공병은 그냥 살려주네요. 자비롭죠, 아주. 저것도 뭐가 있네요. 침략 비용 되게 비싸. 가자, 쓸어라. 버프 걸기 전에 다 밀어버리는데 그냥. 실버 카드 나왔네? 개쓰레기. 아니야, 브론즈 카드야. 아, 뭐해? 아, 비싼 거 해가지고 더 줬나 보다. 어려운 거 깨서. 왜 이렇게 애매한 위치에 시작을 하냐, 근데. 신기한 게. 침략. 아, 뭔가 침략 비용이 더 늘었어, 용병에. 용병 빼버리자. 용병 없어도 이길 것 같은데. 어려운 데 써야지. 영웅이 필요할까? 나 보병이 더 좋은데? 영웅 업글도 다이아라서 좀 짜증나. 이제 가금유저와 이제 무금유저의 차이, 영웅의 차이로 보면 되겠네요. 굳이 저기다 쓸 필요가 없어. 어려운데 데려가면은 더 많이 먹는다, 돈. 독한 놈들. 튼튼한데, 나름.
어우, 야, 이제는 돈이 부족한데? 이거 96은 뭐냐? 96 침략 비용을 좀 봐. 침략할 만큼 하고. 96이면 다른 데보다 훨씬 높네. 이거 못 이기겠는데, 이 슬슬? 기병도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 지금이 아니라 뭔가 차후에. 언젠가 못 이겨 되지 않을까? 돈좀 벌어오자. 여기서 벌어서 저다가 갖다 써야 되네, 이거. 참, 이거. 그렇지, 그렇지. 잘 싸우죠? 저 방패 든 놈한테 창을 던지는 것도 기분 참 싸하겠다. 저런 걸 들고 있는데. 야, 투창이라도 도와줘라, 야. 죽지도 않는다, 야. 몇명 나오고, 다섯 명 나오네, 이제? 이거 한판 하자. 궁금하다. 이런 것도 있어? 이거 썸네일 쓰면 되겠네. 와, 너무 심한데, 이거는? 야, 저렇게 많구나, 원래는. 못 이기지 않냐, 그냥? 와, 엄청 세다. 상대도 안 돼. 천천히 하자.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아직 많이 강해져야 돼. 옛날에 그 플래시 게임 중에서 약간 이런 게임 재밌게 했었는데. 플래시 게임 자체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뭘할 말은 없고. 그냥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네요. 야, 여기 너무 원시대야. 걔네들에 비하면은. 걔들은 나라 하나잖아. 나는 그냥 섬나라 찐따들인 줄 알았는데. 여기 다 말아먹고 일로 가나 보다. 군수선가 본데. 그 다음 여기고. 기대되는구만. 병사 좀 업그레이드 가자, 이제. 아마 저거는 나라 자체가 다른가 보죠, 병사 생김새를 보니까. 이거 100웨이브 깨면은 뭐 이제 다른 종류가 나온다던가 그러지 않을까? 빨리 다 없애버려. 보육만 보내 그냥. 보육 좋네. 되게 지루하다 근데. 노가리 까는 게임이라서 좋긴 한데 지루하네. 바로 가, 바로 가. 은행만 디자인이 3D인 것 같아. 상품 3D지? 아까 근데 그성 보니까 되게 디자인 예쁘다. 그 정도면은 올릴만한데? 병사도 엄청 많아, 수비 병사도. 근데 이제 밀리네, 슬슬. 아, 창병할 걸. 다음 거는 수창. 아, 이런 보병 가야죠. 슬슬 기병을 각을 봐야겠어. 기병이 있어야지 풀릴 것 같다, 좀 게임이. 근데 아까 그 공성추는 솔직히 모르겠고, 그건 어그로 끌어주는 용도는 몰라도 공성추가 전투가 끝날 때까지 갈수 있을지 그걸 모르겠는데. 갈수 있는 거야? 이게 병사 이제 조합의 제한 같은 거 생각하면은 웨이브상으로 용병이 필요할 것 같다. 병사 종류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영웅도 있고.
창병은 더안 찍을 거고 보병을 찍을 건데 티어를 올리려면 이걸 찍어야겠죠? 아, 찍습니다. 원거리가 이제 공성에서 중요할 것 같기도 하네. 침략에서 공성이라고 하자. 이것도 성이지? 너무 흐접해가지고 얘기가 안 나왔을 뿐. 한동안 계속 올려야겠는데, 수창만? 진짜 많이 먹는다. 이번에는 창병. 잘 버텼다, 아주 그냥. 창병이 강한 게 투창병이었나? 다음 거 수창으로 축 뽑아야겠다. 웨이브에 띄워져 언제 오는지 계속 오는구나, 이거는. 뭉쳐오는 게 보긴 예쁜데 상당히 까다로워도 이제 성벽의 방어력을 믿자. 그렇지. 어차피 초창 안 되니까요. 업글 쭉 올립니다. 나중에 기병이 너무 세서 기병만 뽑게 되는 거 아니야? 불안한데 좀. 기병 많다. 기병 많아, 많아, 많아. 개 많아. 창풍 이제 후달린다. 보병 시대가 올것 같아. 50% 초대행보로도 후달릴 것 같아. 보병 찍다 보면은. 무상성 좋네. 아, 나중에 근접이 쓸모 없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겠지. 아, 너무 비싸다. 야, 4,000원이 올랐어? 아까 업글보다? 너무 심하게 올랐는데, 그거는? 그건 좀 오반데? 일단은, 웨이브 맞고. 첫 웨이브 너무 강하다. 좋아. 잘 밀죠? 원거리는 사실상 투창밖에 없는 거 아니야? 궁병이 따로 이제 데미지 분류가 돼 있으니까. 이거 하고 네 번을 더 찍어야 돼. 다섯 번 찍어야 돼, 총. 너무하네, 좀. 아, 이거 좀 심하네. 다섯 번 찍으면 데미지 엄청 세겠다? 20% 안 받아도 세겠는데, 이거는? 불러서 잡는 거 자체는 좋네. 그 발상 자체는 더안 간다. 입구에서 좋은데, 나름 창병에 써야 되는데, 아닐? 다음. 다이아는 흥미가 없다. 안 줘도 그만이야. 수창 나왔으니까 보병. 튼튼해, 튼튼해. 잠깐, 좀 심각한데 이거? 예사롭지 않은데? 보병! 거꾸로 끌어줘. 3% 데미지 너무 짧아. 야, 이거 좀 그런 걸. 빠르다. 계속 찍어 놓으면 엄청 빨리 쏘겠는데. 너무 거리가 좀 그렇다. 기다려야겠다, 이거는. 왜 이렇게 쉽게 잡아, 이번엔?
장병. 뭔가 싸한데? 일단 창병. 아직까지는 기본이랑 싸우는 창병이 더 세네. 언제까지 갈진 모르겠는데 언젠가 창병을 빼는 날이 올 것 같다. 꼴을 보니까. 창병 자리에 보병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 슬슬. 그냥 뭐 약간 안정감 있는데. 뭐 얼마인 거냐? 19,000원? 아이 너무 양아치인데 이거. 보병 좀 찍다 올려야 될까? 아 근데 한꺼번에 그냥 올려버리고 싶은데 기병을 보고 싶은데 그냥 아싸리. 기병을 봐도 기병이 너무 비쌀 것 같아. 그래서 더 무서워. 기병에서 끝나는 게 기병이 시작이 될 것 같아. 그런 거로 보병. 야, 보병 세다. 이제 보병만 뽑자. 뽑자 이제 그냥. 아. 10에서 18 데미지인데 16 데미지면 보병이 그냥 세네. 더 무상성 보병 각. 무상성의 힘을 보자. 한손검으로 기마병을 쓸어버리는 수준. 나중에 보병이랑 투착병을 섞어서 썼을 때 효율이 나올 정도가 되면은 그때로 보고. 투착병 있지 않았냐? 어디 갔냐 나? 잠깐만 어디 있지 않았나? 내가 뽑지 않았었나? 착각인가? 어우 야 레벨업. 레벨업 하면 그냥 보병 데미지 3%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아주 강력해. 야 진짜 많이 나오는데 6마리 나와. 와 어썸하네. 다음에 이제 스킬 생기겠는데. 용병 비용이. 근접이야? 용병도 근접 효과 받나? 받지 않을까? 보병만 잔뜩 넣고 싶은데 침략 부대 때 창병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어. 엄청 많이 나온다 뭔가. 이제 슬슬 3%도 받지 않을까? 3%가 이제 도움이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안 쓸 때가 훨씬 많아. 1업 한 것만 못해. 다음 티어 보고 싶어. 아, 너무 궁금해. 빨리빨리 가자. 100웨이브 금방 찍겠는데. 이제 기병 상대로도 그냥 일부 부분이 훨씬 세죠? 데미지는 1도 낮아도? 1도 낮은지도 5분이야. 약간 DPS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있어. 쭉쭉 가. 아 그냥 무상성이야. 그냥 가. 보병으로 다 끝내 그냥. 아 되게 열심히 한다 나. 되게 지겨운데 솔직히 말하면은. 너무 많이 한거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마감하고 싶은데 또 사람이 또 심리라는 게더 하게 되네. 아, 나 끝까지 할래 이거는. 할 만큼 하고 마지막에 가금 컨텐츠 가금해서 보면 되지 뭐. 싹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되는구만. 22,000원 먹어 이제? 22,000원 먹어라 그래. 까짓 거 먹어라 그래. 와, 이거 너무 갑자기 올라가는 폭이 예사롭지 않은데? 보병 최고 티어까지 찍을 것 같다. 그럼 이제 보병 안쓸것 같아. 최고 티어 이상이 있는진 모르겠는데, 있으면 보병 계속 쓸것 같고, 없으면은 성장의 한도가 있으면 못 쓰는 거지 그냥. 아예 안 쓰이지 그럼. 그냥 센거 써야지. 가위바위보 싸면 되겠구만. 궁수 3% 준게 너무 아깝다. 그 금액이면은 근접을 그렇게 줄수 있는데. 아, 그렇게 비싸. 그렇게 비싸네 진짜 이씨. 그냥 순살 당했어. 오, 야 많이 주는데. 이건 져도 되겠다. 져도 되겠어. 지구 한번 토끼 더 먹으면 되지. 근데 질수 있냐 이거? 이길 것 같은데? 아, 진것 같다. 한 방에 죽겠지? 아, 뭐야 이겼네. 왜 이렇게 약해? 아, 뭐야. 원? 22,000원 있어야 돼. 91웨이브라서 어렵지 않을까, 엄청. 아니구요. 두방 컷이냐? 아, 얘는 언제 옷 입을 거냐? 이거 민망해서 원, 이걸 내가 이게 전투를 하는 건지, 사냥을 하는 건지. 요런 병사들을 상대해줘야 돼? 두방 컷인 애들? 22,000원까지 가야 되죠? 방패 문양 달아야지. 방금 뭔가 투창한 것 같은데. 아, 착각인가? 로마 병사가 처음에 나오면 투창을 한번 하고 가나? 방금 멈추지 않았어요, 살짝? 착각이겠지? 화살이랑 약간 맞물린 거겠지? 아니야, 멈췄어 방금 중간에서. 근데 왜 그런 능력이냐, 기분 나쁘게. 약간 좀 유지성 있는 능력이면 몰라도. 하스타티, 아 계속 있네. 야, 이거 이러면 계속 가는 거지, 얘로. 100이야? 100에 19, 10이야. 가라. 검 살짝 길어짐. 곡검으로 바뀐 건가? 던지네. 아, 이제 아무것도 안 누를래? 바로 싸워, 몰라, 귀찮아. 나 눌러도 이제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너무 세졌어, 애들. 아, 난 이것만 눌러주면 돼. 이것도 키보드 등록해놓고 1번만 누르자. 아, 뭐, 왜 이렇게 됐어? 1번. 1번 Z로 하자. 저장. 화면도 옆으로 갔어. 가끔 이런 게임 해줘야지 약간 재밌네. 재밌구만. 다음 웨이브. 너무 보병이 세져버려서 다 뚫을 것 같은데, 어지간하면. Z키만 누르면 되거든요, 이제. Z키만 누르면은 다 죽는 거야. 처음에 창 던지고 달리는 것도 괜찮네. 야, 너무 세다. 12레벨 찍겠어. 나 스킬 찍지 말고 그냥 보병 공격 찍을래. 아, 스킬은 보자. 스킬은 봐야지. 내가 사람인데. 나도 휴먼인데. 그렇게 양심 없게 갈순 없지. 스킬도 보고, 볼건 보자. 궁병의 원거리 지원도 필요가 없어. 너무 강해져 버렸어. 보자마자 보병 뽑아버리면 돼. 볼까? 어떻게 되나?
아 이거야? 센 거냐? 이게 훨씬 셀 것 같은데. 이제 보병 데미지 발로 싸우니까. 아 너무 먼데 기병은. 기병 갈 길이 너무 멀어. 지도 가자. 지도 펴라 이제. 침략의 시간이다. 아 뭐 다 이렇게 데려가야 돼? 필요도 없는데? 너 빠져라 야. 얘네만 있으면 된다. 아 얘 필요도 없어 쟤. 가라 그냥 쓸어 담아라. 창병 달리기 왜 이렇게 빨라? 빨리 빨리 돌려. 별 관심도 없어 이런 거. 창 데미지 25% 필요 없죠. 아 근데 브론즈 카드가 많이 쌓여서 브론즈 카드로 이제 뭔가 되긴 하겠다. 13 지금 이게 제일 가성비 좋은 거 같던데? 이상 뽑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아 이렇게 위아래 왔다 갔다 해야 되나? 귀찮은데. 여섯 명 나왔어. 야 좋은데 투창? 근데 저 정도 투창 던지면은 오히려 투창 창들이 꽂혀서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성벽이? 창이 하도 많이 꽂혀서 창이 창 위에 꽂혀버리니까 가시 성벽이 되는 거지 창으로 인해서.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왜 있는 거냐 이거? 어떻게 쓰는지도 아 이거 시작하기 전에 카드를 쓰고 들어가는 건가 혹시? 몰라. 가서 보고 정해. 그럼 이제 소모형인가? 그럼 수비에도 들어가겠지. 공병 카드가 있었는데. 여기서 다 하자. 이게 카드가 아니야? 왜 있는 거냐 이거 대체. 먹는 만큼 세지는 거야? 저 뭐 데미 75%씩 상승하는데 그게 다 먹는 만큼 세지는 건 너무 센데? 이해가 안 된다 살짝. 근데 첫 번째 저게 96짜리가 저 정도인데 더 센 게 있을 거야 나중 가면은.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아 모르겠어. 그럼 다 밀고 시작하자. 밀어 밀어 밀어. 야 투구 꼈네 가죽. 자식들 깜찍하게. 나는 가죽 없었는데 난 처음부터 철이었는데. 올 살짝 위태위태한다 이제 슬슬. 올 창문 놓고 시작하네 이제는. 뭐 추가 병사도 있어?
야, 이제는 귀찮다. 어, 저렇게 나와버리면 귀찮지, 사람. 완전 수성을 해버리네. 창문 몇 개가 나온 거야? 여기까지만 먹자. 데미지가 좀 후달리는 것 같다. 골을 보니까. 앞까지 나왔어. 이 부수고 가면 안 되나? 이게 내 미래구나. 이 미래 성벽이구나, 나의. 근데 이거 올리는데 3포인트 들어가면 보병 올리는데 1포인트 3포인트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보병이 무조건 이득 아니야? 아, 이건 뭐야? 저항군? 아, 방어 미션이 있어? 아, 병사만 보내서 방어하는 거구나. 와, 신기하네. 아, 이렇게 한번 어려운 거 해보자. 제일 어려운 거 몇이냐? 22? 22 똑같이 안 하셨는데? 야, 이거 뭐야? 오, 잠깐, 왜 저렇게 세졌어, 갑자기? 잠깐만, 이길 수 있지? 아, 이길 수 있지? 아, 이기지. 아, 야, 이거 엄청 세네. 야, 위트위트한데? 위트위트한데가 아니라 못 막았는데? 와, 야. 벌써 막혀? 아,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최대 5,000까지면은 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네, 이씨. 어? 이거 하나 돌면은 올라가는 폭이 있는데. 아, 이제 지겨워. 열심히 하자. 이제 Z키만 누르면 되는데 뭘 지겨울 게뭐 있어? 난 하는 게 없는데. 그래서 지겨운 건가? 아, 이제 일단은 열심히 합시다. Z키를 왜안 눌렀어? 나는 Z키만 누르는 토템이라고. Z토템이지. 성벽 좀 강화해볼까? 이제 약간 뭔가 보고 싶은데 성벽을. 야, 횃불 하나씩 올려버리니까 내가 좀 짜증나서 성벽 강화를 안 했는데. 이건 뭐니? 이건 뭐니? 이것도 0.2 올라가? 아, 너무 양아치다 진짜. 아씨, 다리가 생겼습니다. 창도 생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 투석기는? 존재 이유가 뭐죠? 성벽 딱히 올리고 싶지가 않아. 뭐 올릴 필요가 있는 거야 애초에? 병사가 싸워서 나가서 막는 자는 병사 한번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단돈 쓰지 말고. 그게 배우비 아니야? 굳이 얘기하자면 보병에다가 몰빵 넣는 거. 다이아로 보병의 티어를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아, 보병을 강화시킨다. 나 보병에다 영혼을 갈아넣고 싶어. 그런 거안 되냐? 어떻게? 저기
황제 요청 5%가 돼야지 이게 되는 거 용병은? 아 용병 뭐 이렇게 많냐? 5%도 안 됐어 아직 여태까지? 골든 카드나 해야겠다. 할 것도 없네. 가라. 사령관도 옷좀 입어요. 아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한심하네. 아, 너무 졸립니다. 난 게임 오래 못하는 성격이야. 이제 그걸로 가자, 투창으로. 모르겠다, 나도 이제. 보병으로 쭉 가던가, 아싸리 그냥. 101부네, 이번 웨이브가. 어 나름 괜찮은데 데미지? 야 100웨이브 넘어가면 뭐 없냐? 아뭐 색깔 바뀌었다? 어야 바뀌었어 바뀌었어 이상한 애들 나와 변태들 나와 쟤도 또 알몸종만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다른 대륙으로 침공하는 약간 그 아, 다른 이제 나라로 침공하는 그런 건가 본데 목표는 세계 정복? 얘네 초창만 던지냐 갑자기 위 밖에서 이거 초창병 필요한 거냐 애초에 저렇게 세면은? 다음 거 찍으려면 34,000원 필요해. 너무 양아치야. 뭘할 말이 없어. 세다 근데. 돈도 엄청 많이 줘. 하나당 100원씩 주네. 110원 주는 거 같은데? 엄청 많이 주는데? 좋아. 훌륭해. 야, 잠깐 밀린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잠깐 밀렸다고요? 제정신인가? 야 무상성 보냈는데 저거? 이거 밀리면 어떻게 이기라고 나한테? 쟤밖에 없잖아. 아 근데 투석기가 하나로 찍어놔야지 쓸수 있는 건가? 아 수석이 여기 있구나? 아 몰랐진 않는데. 아 이거 포함된 줄 알았어 같이 나오는 줄 알았어 그냥 아 왜냐면은 걔네는 수석이 없으니까 그 이상한 애들 데미지 엄청나죠 단거 같지도 않아 이펙트는 화려한데 잘했어 이게 뭐야? 야, 갑자기 얘가 해방됐는데? 체력 1000이래! 8만원? 개 양아치. 개 양아치 게임. 하기 싫어진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 너무 양아치잖아. 이제 영웅은 일개 병사 한 마리도 위태위태해 1대1도 레벨업함 34,000원이 싼 거였어 진 게임 6,000원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한번 돌면 이제 아닌가? 지금 6,000원이죠 이제부터 세면 되겠다 매우 끝나면 알겠지 뭐
아무것도 카운팅 안 하고 있어. 모든 게 귀찮아. 이미 정렴이 떨어. 할 만큼 했어. 장군. 오, 최대야? 25가? 잠깐, 25가 최대라고? 요건 예상 못했는데? 영웅은 찍을 거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성 내고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얘가 4464잖아요, 그쵸? 여기서 장군으로 1% 찍으면은, 아, 이것도 늘어나네? 어, 그래? 괜찮은데, 이러면은? 이거 찍자, 그냥. 궁병 대미 찍어서 뭐해? 이제 마감할 시간인데. 9,000원이 있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네. 9,000원이 있을 뿐. 이게 무슨 경우니? 보병 다음 업글까지만 하고 한번 치러 가자. 속아 놓자. 아니면은 창병 좀 찍던가, 아싸리 그냥. 너무 강하다. 야, 이거 그냥 나보다 그냥 종족적으로 압도적으로 센것 같은 쟤네가? 뭐하는 종족들이야, 쟤네는? 뭐하는 양반들이야? 방범대 올려. 방범대 존나 비싸져서. 한번 올렸는데 치사한 놈들 저거. 아, 초반에 막 몇천 원씩 몇백 원씩 올라가더니, 아, 1.5배씩 올라가 갑자기. 개깡패야. 아까 얼마 올랐었지? 나 기억 안 나는데. 아, 몰라. 많이 올랐겠지. 아, 이거 광고만큼 올라가는 거 아니야? 광고가 그냥 두 배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광고 보면은 금액이 나오겠지 뭐. 아, 지금 정신줄 놔버렸어. 200원 주는 것 같은데, 기병은? 강한 값어치를 하는구만? 3천원 주나, 진짜? 아, 이게 너무 양아치인데, 그러면은? 너무 양아치인데, 그거는? 이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재수없게 체력은 또 많아. 이불 돌돌 말고 Z키만 누르면 돼, 가끔. 아주 심플한 게임이지. 웨이브, 다음 웨이브를 키에 등록해 놓자. 다음 웨이브를 자동으로 누르게 하고 내가 업글을 포기하고 나는 하나의 이제 포탑이 되는 거지. 노가리만 까는 거지. 다음 웨이브 등록해. 다음 웨이브 X키로 등록해라. X랑 Z만 누르면 돼. X. 이거 넷플레이어는 프로그램 통해서 모바일 게임을 PC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키 설정이 되죠. 개꿀이죠. Z키도 심지어 가끔 누르면 돼. 이거 110웨이브 끝나면은 밥좀 먹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이 좀안 좋네요. 110웨이브 이길 순 있냐, 이거? 하나, 기병 하나 잡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렇지, X. Z.
1대를 이기네. 그래도 아직 보병이. 그래. 1대를 이겨야 돼. 이제 나 업그레이드 강해지는 폭이 너무 짧아졌어. 고정으로 올라가니까. 이겨줘야 돼, 슬슬. 너무 헤리야, 이렇게 나중 가면은. 골든카드 일단 뽑을 거고, 골든카드 어떻게 적용되는지 너무 궁금하다. 브론즈카드 3배였거든요, 골든카드가. 안 돼, 안 돼. 안 도이. 아, 화면 돌리는 귀찮아. 모든 게 귀찮은 시기야. 금방 밀려서 올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쵸, 오죠? 뒤를 보지 않는다. 기병 짱 많아. 110 웨이브라서. 어, 야, 이거 죽었는데? 야, 궁병 딜 들어가는 거 보이나요? 없는 수준이야, 그냥. 잘 됐어, 여기서 노가다 해. 잘 됐어, 그냥 여기서 해. 저 노루놈들 저거. 궁병 너무 허접하잖아. 슬슬 수비가 되겠는데? 메타가. 막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이것도 못 막냐? 이것도 못 막아? 수준. 나 궁병 한번 올려보자. 궁금하다. 어디까지 늘어나냐? 아, 궁병이 이제 모자 쓰네? 참나, 깜찍한 놈들, 이거. 모자 써야겠다, 이거 이기려면, 진짜. 3만원 꼴았는데, 당연히, 뭔가 세졌겠지. 양심이가 있으면은. 그렇겠지. 뭔가 세잖아? 어, 뭔가 쎄, 뭔가 쎄, 뭔가 쎄, 강해.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시저 상자. 오! 아니, 이거 되는 거냐, 그래서? 어떻게 적용시키는 거야, 카드를? 당연히 우리나라 이거 평점도 없는데 공략 같은 건 당연히 없을 테고. 어떻게 그냥 된 거야 이거 그냥? 150%로? 제일 센 걸로 형 되는 건가? 아뭐 쏴보면 알겠지. 150%가 됐는데. 어우 세다. 센 건지 아니면은 그냥 초창이 나잘 날아간 건지 씨. 봐도 모르겠네 이거. 이거 더하진 말고 여기까지 하죠.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더 할락으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성벽 좀 예쁘게 꾸며보고 마무리 지읍시다. 그지, 그만 싸워. 아, 야, 다리 좀 세우지 마. 좀 강해지자 이제 성벽도 좀. 아, 우리 이거 친구들 이거 공명 데미지 업해. 나름 쎄, 공병. 마음에 들어. 그렇지. 25%를 했으니까 이렇게라도 들어가는 거지. 안 했으면 개작살났지. 공명 데미지 없어서 창병이 보너스 많이 받을 것 같다. 나무 통막 하나씩 쌓는 거 봐. 방금 명암 조절한 거냐? 뭐가 변한 거냐? 이거 성벽 생길 성벽 달려면 멀은 것 같은데? 한참 남은 것 같은데? 투창 한번 해보자. 투창을 내가 먹었기 때문에 카드를 투창 은근 센것 같은데? 어.
은근 센데? 그 숫자 은근이 아니라 엄청 센데 그냥? 카드빨인가? 나 폭도 없는데 주창은. 보병 가라. 오래 걸린다 이건 씨. 보병이가 잘해줘. 몰라 몰라. 저 정도면 할 수 있지? 그렇지. 피부가 뭘로 되어있길래 이렇게 많이 쏘는데 겨우 잡냐? 아 진짜 극혐이야. 야 아 이 야 근데 어떻게 겉에 통나무를 댄 다음에 안에 통나무를 채울 수가 있냐? 이게 뭐하는 발상이냐? 나도 근데 많이 강해진 것 같아. 마음에 들어. 아빠 이상한 거 생겼잖아. 아까 그 96짜리 성벽을 내 걸로 사기치자. 썸네일로. 변한 게 별로 없다 나는. 나는 변한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변했냐? 이거 해야지. 아 뭐가 변한 거야? 아 여기 짝딱이 생겼다. 어. 열심히 해봐. 나 믿고 있어. 강해지는 폭 너무 헬이야. 처음에 어이 금방금방 강해진다고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수직 상승해버렸어. 강해짐의 폭이 강해짐의 강해짐 난이도가 수직 상승해버렸어. 이거 안돼. 이거 글렀어. 아직까지 기병 비빈다. 나는 이거 볼 수도 없겠어. 저거 8만에서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16만 24만 이러면 나 공병 기병 뽑지도 못해 진짜.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 뽑을지도 몰라. 드디어니? 여기까지 언제 깔아놨냐? 남의 오는 길 거 깔아놔야겠냐? 야 성벽 열리는 거 봐. 이거지. 난 쇠를 원한다 그래도. 어 예쁘긴 한데 인정하겠는데 예쁜 거는. 그래도 나는 짐은 쇠로 된 성벽을 원한다. 돌로 됐건 쇠로 됐건 때깔라는 걸 원한다. 아, 야, 뭐 했어? 아, 뭐 잘 찍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올 때 딱 찍었어야 되는데. 됐어, 다음 웨이브 찍어. 썸네일 각 좀 하나 세우자.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화면이 근데. 아, 뒤를 왜 고쳐? 뒤를 뭔. 쟤 세금 내고 들어온 거겠지? 아, 그럼 고쳐야지. 이 정도 되겠지? 어. 이번 거는 성벽으로 간다. 이 영상의 주인공은 성벽이야. 두 줄 한꺼번에. 뭐가 세졌길래 이렇게 잘 막냐 갑자기? 뭐 어떻게 된 거냐? 여기까지 할까요? 됐다.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이거 썸네일 딱 쓰고. 아 여기를 썸네일로 썼어야 되는데. 아 이건 다시. 다음 됐어. 성벽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잖아. 그 짬을 봐서. 썸네일 은근히 많이 찍게 하네. 나 어디다 쏜 거냐? 변한 거 있는 거야? 아 맞다. 제가 X를 눌러버렸어 그냥 반사적으로.
아이자 다시 다음 거. 아, 왜 이러냐. 썸네일 좀 지우자. 아니야, 그냥 다 일단 끌고 가. 여기다 놓고 여기를 지나가는 찍는 거야. 로마 병사 여기, 공병 여기. 한 번에 찍는 거야. 예쁘게. 메가리가 없냐 얘네들. 이상하게 찍은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여기까지 하죠? 뭐 수고하셨고요. 아,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재밌었어요? 아,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사실 시간 때우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 은행 효과도 있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한 번쯤 해보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나는 여기를 해서 그렇지 지도를 좀 파서 침략을 좀 열심히 했으면은 더 재밌게 이것저것 은행 해가지고 대기해서 돈막 몇만 원씩 들어와서 그렇게 업글하면은 한 5일 잡으면은 노가다 그렇게 안 해도 급한 거못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별 생각 안 듭니다. 자,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아, 다른 게임에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재밌는 게임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로도 가능한 게임입니다. 그럼 이만 뿅. 뿅뿅.